전현희 권익위 위원장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신상 털기식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눈물을 흘린 것과 별개로 전현희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수백만 원의 출장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눈물이 다소 무색해진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전현희 위원장의 눈물의 회견 함께 보시죠. 감사원은 신상 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감사원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권의 사태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의 회견 5분 뒤 감사원이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감사원 입장입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 해당 법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중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작년 2월 외부 인사와의 오찬에서 1인당 3만 4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도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각종 방법으로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오늘 많은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현희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수백만 원의 출장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행비서 A씨가 전 위원장 출장 때 교통편 예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비용을 보전받은 후 다시 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백여 차례 출장비 횡령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위원장 출장이 많은데 횡령액이 수백만 원이라는 건 친밀성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저 혐의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여야의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의 저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는 전현희 위원장과 주변에게 제기됐던 의혹들 그로 인한 감사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감사원이 잡고 제보와 의혹을 잡고 감사를 벌였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라면 전현희 위원장의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되겠죠. 국민들에게.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는 의혹, 전현희 위원장에게 둘러싼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인데 이 같은 감사를 벌였다면 감사원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 되겠죠.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제가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무위 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정무위원회 난리예요. 아,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러분 축구는 연장전을 우리가 잘 보죠. 근데 그 감사 연장전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감사 기간을 또 연장해가지고 또 해요. 털다 안 나오니까. 그리고선 하신다는 말씀이 아, 이른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재해 감사원장님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 하셔갖고 다들 귀를 의심케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다 감사원이. 그래가지고 여당의 그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듣기 민망한 얘기죠. 지금 무슨 암행어사 마패 들고 다니던 이조 시대 때입니까? 조선 시대 때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면요. 이른바 우리 잘 모르시는데 경인사라고 있습니다. 예. 경제인문사회연구소라고 있는 이 연구소가 저희 정무위원회 산하에 또 있어요. 거기에 26개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데냐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이런 각종 매우 중요한 국책연구원들 26개가 있고요. 이 6개의 그 원장들 중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임명했던 분들이 아직 임기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 쫓아내려고 그 쪽집게 감사를 하려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래? 그럼 26개 다 감사해. 이렇게 해서 지금 26개가 지금 감사 때문에 난리예요.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었던 감사를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감사원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콕 찍어서 이전 정부의 그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라면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한 지원 기관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계신다고 정치적 감사 아니냐? 에이 그러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됐고 이런 논란에 가장 제 선봉에 섰었던 분이 지금 누구냐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니세요? 그분이 이런 뭐 그 감사원의 그 저 역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하고 나와서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최재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감사를? 최재형 의원님은 이름이 비슷해서 다들 헷갈리실 텐데 최재해 그 현 감사원장의 그 지금 태도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야. 그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예. 이전 정부 인사들 쫓아내는 일이 국정 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적 감사다라고 실제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감사냐 아니냐의 논란과는 별개로 언론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측근이 부적절한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전현희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탄원서를 써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했고 여당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던 의혹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지금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눈물의 감 기자회견과 동시에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여당의 의견 들어보죠 이번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영란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 예. 이거 이제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실 우리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이 김영란법 대상이 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영란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실 지금 현재 뜨거운 뉴스의 쟁점이 되면서 과도한 뉴스를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기관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전현희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그만두고 나면 과거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지냈던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역할처럼 대한민국을 위한 일들을 위한 봉사라며 지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 여전히 우구심 짙게 바라보는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좀 과도하게 한쪽에 지나치게 감사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정부 출범한 지 한 4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월성원전을 철저하게 감사했던 최재형 원장처럼 지금의 감사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처 감시 철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있던 사람들 또 현재까지 끌고 왔던 일들의 잘못된 일들 통상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부의 잘못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감사원의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냉철하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수행비서의 출장 횡령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라는 여당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